SK바이오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와 이렇게들 많이 요청해 주셨어요. 이승희님, 주식건물님, 혼수상태 공주연님, 잘된다님, 네. 쇄도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SK바이오팜이 이거 뭐 상장하고 초기에 어땠습니까? 26만 원 있었던 종목 아니에요. 네. 그러다가 5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8만 5,700원. 아이고 다사다난합니다. 자, 이 정도면 매수할 메리트가 있는 건지 요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렇습니다. 자, 전문가님, SK 바이오팜 매수문이 많이 들어왔네요. 당연히 매수할 수 있는 주식이죠.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몇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기술적으로 몇 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야 되는데 일단 SK바이오팜이 들어왔다가 지금처럼 된 것은 아시다시피 이거 완전 나락으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유는 근데 원래 우리가 제약주를 실적을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적자가 적게 나거나 어느 정도의 흑자 전환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보다시피 이게 지금 연간 기준의 재무제표거든요. 연결상입니다. 흑자가 2024년부터 예상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2023년 기준에는 적자가 많이 줄었어요. 보다시피 그죠? 그러면 적자에 허덕이다가 흑자 전환이 되는 첫 해가 원래 주가는 탄력이 가장 세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480억짜리가 1년 뒤에는 1500억대까지 나오거든요. 물론 이 주식이 지금 요거예요. 삼상 관련해서 요 보이시죠? 뇌전증 국내 임상 삼상 진행해갖고 이거 삼상 진행이 들어갔거든요. 이게 성공하면 대박이겠죠, 여러분? 그렇지만 뭐 SK바이오가 뭐 이거 뇌전증만 있겠어요? 이 회사는 자체가 신약 개발 회사인데 요런 거 좀 참고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수급입니다. 오늘은 내가 이걸 자주 얘기해줘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포스코는 1년 내내 2,400만 주를 파는 자들의 어떤 그 수급 동향이 외국인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보다시피 1년 동안 SK바이오팜은 기관과 외국인이 양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개월만 봐도 양매수고요. 그 다음에 3개월도 매수예요. 다시 말하면 최근 3개월 사이에 주가가 좀 많이 밀렸잖아요. 지속적으로 샀단 얘기입니다. 매수 관점 양호하고, 근데 이게 기술적으로 이제 내가 이제 어떤 뭐 포인트를 줬을 때, 거기까지 앉을 수도 있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매수 관점의 주식이라는 게 중요한 거고, 방송에서 대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제시 가격 정도는 항상 지지 저항에 입각해서 61선. 여러분, 내가 가끔 가다가 나는 장이 빠졌으면 좋겠다, 장이 빠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자주 하잖아요. 장이 빠져야 주식을 싸게 살 거 아닙니까? 장이 빠져야. 장이 안 빠지면 주식 싸게 못 사잖아요.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고 어차피 주식은 올라가고 싶어하는 상품이고 그러면 좀 빠질 때는 그 빠지는 걸 좀 즐기면서 비중이 작으면 비중 확대를 하고 만약에 먼저 들어가서 물렸다면 어차피 나중에 올라갈 장이면 중장기 상승 추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나중에 올라갈 장이면 어차피 그거 내가 던지지 않으면 계좌의 숫자가 줄어든 거지 뭐 돈 날라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시간이 올라간 다음에 그 계좌가 플러스로 바뀌었을 때는 느끼는 게 다를 거 아니에요? 주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론, 지금은 꺾이는 장이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제시해주고 싶은 가격도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매수 문의만 했는데 너무 디테일하게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61선 언저리가 매수 타점이 되는 것이고 1000명은 넘어가 있으니까 SK바이오팜 1300명 넘어갈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트라이는 해보고 마지막 시간에 목표가까지는 얘기하겠어요. 마치겠습니다.